집안의 향기를 책임지는 디퓨저 룸스프레이. 다들 한 번쯤 써봤지? 요즘은 집마다 하나쯤은 꼭 있잖아. 예쁜 유리병에 꽂혀있는 스틱형 디퓨저. 외출 전에 살짝 뿌려주는 룸스프레이. 기분 전환도 되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 덕분에 아, 이게 힐링이지 싶은 순간 한 번쯤 있었을 거야. 근데 말이야, 이런 향기 나는 제품들이 실내 공기질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에이, 향이 좋은데 뭐 어때? 하고 그냥 넘겼던 적 있지? 근데 우리가 마시는 공기 하루에 무려 1만 리터가 넘는 거 알지? 그렇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지. 누구나 3분이면 쉽게 이해하는 건설 상식, 3분 건설 상식 지금 시작할게. 먼저 디퓨저부터 보자. 디퓨저가 직접적으로 미세먼지를 유발하진 않지만 문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 중 VOCs 농도가 서서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VOCs는 눈이나 코를 자극하고 장기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알레르기, 심하면 천식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 향은 좋지만 공기는 은근슬쩍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지. 룸스프레이는 더 강력해. 뿌리는 순간 초미세먼지 수치가 확 올라가고 VOCs 농도도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욕실이나 침실처럼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 자주 뿌리면 공기 속 유해물질이 쌓이기 쉬워. 예를 들면 아이 재우기 전에 뿌리는 아기잠 룸 스프레이, 애완동물 냄새 없애려고 뿌리는 펫 전용 스프레이, 이런 게 실은 아이나 반려동물 건강에는 독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매일, 자주, 많이 쓰면 오히려 실내 공기질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다고 향기로운 공간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야. 환기를 자주 해주고 천연 유래 성분 제품, 인증받은 방향제를 선택하고 꼭 필요한 공간에만 적절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해. 하지만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만의 문제가 아니야. 새로 지은 집 들어갔을 때 특유의 새집 냄새 느껴봤지? 인공적인 냄새가 코를 찌르듯 확 들어오잖아? 그 냄새의 정체가 바로 앞서 말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유해물질이야. 이런 물질은 눈, 코,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고 두통이나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증상을 흔히 새집 증후군이라고 부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숨쉬는 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바로 이 고민에서 시작된 게 건축 단계에서부터 공기질을 생각하는 기술과 설계야. 그래서 삼성물산 건설 부문도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어. 첫째, 실내 공기질 측정 및 평가 기술. 오염물질 농도를 현장에서 직접 측정해서 기준치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둘째, 친환경 자재 평가 기술. 자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나 냄새를 사전 테스트해서 일정 기준을 통과한 자재만 사용해. 심지어는 표면 마감재, 접착제, 단열재까지 꼼꼼히 검토하는 수준이야. 셋째, 주거 성능연구소 운영. 진짜 아파트와 동일한 환경의 연구소를 만들어서 미세먼지, VOCs, 온도, 습도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건축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어. 넷째,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도입. 외부 공기질까지 고려해서 자동 환기, 정화 시스템이 작동되는 기술도 적용 중이야. 일종의 공기 매니저가 집안의 공기를 스스로 관리해주는 셈이지. 이처럼 단순히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건축으로 기술이 점점 더 진화하고 있어. 오늘은 디퓨저 같은 향기 제품이 실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과 실내 공기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건축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봤어. 결국 우리가 숨쉬는 우리 집 공기를 지키는 일은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건축 단계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 건강한 실내 공기를 위한 스마트한 건축 기술,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대되지?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건설 상식으로 돌아올게. 안녕!